16번의 문제는 일단은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등장을 하면서 L1, L2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L1이 EX-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L1에다가 이제 Y는 이라고 이제 제가 함수를 쓴다면 Y 이쪽으로 넘겨서 Y는 EX+1 자 요런 이제 직선이겠지. L2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래서 L2는 지금 보니까 Y는 이라고 쓰면 얘네들을 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4구나. 자 요런 이제 직선 두 개의 직선이 등장을 했고 자, 아래쪽에 이제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제가 안 그렸는데,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이라고 했어요. X축에 이제 한 변이 있고, 직사각형 한 변에 X축이 있고, 두 꼭지점은 각각 L1과 L2에 있다. L1에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 있고, L2에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에다가 밑줄을 긋게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직사각형 가로, 세로 자 이렇게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좌표 평면 위에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일단은 점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점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몰라. X좌표 몰라. Y좌표 몰라. 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여기를 A콤마. 자, 요 점을 먼저 놓을게요. 여기를 뭐 A,0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는 A, 0요 점은.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 이 점은 A, 지금 보면 L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1이더라. 자, 요런 식으로 놓을 수 있고 다른 직사각형 변길이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점에 좌표 하나 놓을 때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미지수 설정해서 놔야 돼요. 자, 여기 내가 B,0이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는 누가 될까? 자, B,L2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여기다가 B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 그러니까 여기 Y좌표이죠. 마이너스 B+4다. 자, 요렇게 해서 점의 좌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는 이 직사각형의 몰구에 대해 넓이의 최대값 구해야 돼. 근데 미지수를 두 개 설정해버렸어. 그쵸?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의 세로라고 하는 이 부분, 즉 2a+1이라고 하는 이 y좌표, 그 다음 여기 자 마이너스 b+4라고 하는 y좌표는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같죠? 같잖아요. 그래서 아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b 더하기 4랑 같구나.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건데 가로 곱하기 세로의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한 문자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서 식과 식이 곱해진다? 이 참수의 최대 최소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이제 한 문자에 관련된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다. 자 이 파트 가로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B에서 A를 뺀 것이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가로가. 맞죠? 자, 세로는 그냥 여기 2a 더하기 1이라고 놔도 되고 마이너스 b+4라고 놔도 되는데 자, 지금 여기 a, b의 관계식 하나 있지. 여기서 내가 b는 a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모든 이제 내가 b라고 좌표를 놓은 거를 a에 관련된 식으로 갖다 넣을 거예요. 자, 지금 봐봐. b쪽 넘겨서 b는 마이너스 2a. 자, 얘가 1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이야. 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여기 b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직사각형의 가로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들어와. 거기다가 빼기 a가 되니까 직사각형의 가로를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세로는 얘를 갖다 쓰는 게 좋겠지. a에 관련된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로가 뭐야? 얘지? 세로는 2a 플러스 1이거든. 자, 요게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얘의 최대값. 자, 이걸 구하는 거야. 얘 지금 봤던 이제 전개를 할게. 마이너스 2, 3, 6a 제곱. 얘가 마이너스 3a, 2, 3, 6a. 그랬더니 얘가 3a 플러스 3이거든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a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1a죠. 곱하면은 지금 3a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반. 예, 4분의 1의 제곱 4,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자, 더하기 4, 완전제곱꼴로 고쳐주시고,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얘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자, 여기는 2, 3, 6, 그 다음에 2, 8의 16,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여기가, 자, 요만큼을 계산하면,
8분의 얘가 38에 24 더하기 3이니까 27이거든요. 자, 여기가 8분의 27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A가 누구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값 뭘 가져? 8분의 27을 가져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지금 A가 4분의 1일 때 지금 8분의 27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정의역 구간이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볼게. 그래서 A는 분명히 여기 위치이긴 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 4분의 1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보세요. 이 두 직선이 어때요? 만나고 있잖아요. 자, 만나는 교점 한번 좌표를 구해볼게요. 만나는 교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2x 더하기 2,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란 말이야. 3x가 몇이냐면 3이에요. 즉, x는 1에서 만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가 지금 x는 1이에요. x가 1일 때, 자, 여기는 무엇이냐? 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3입니다. 요 점이 1,3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이 직선 보세요. 이 직선 위에 놓이고 있는 거고,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1보다 앞쪽에, 자, 1보다, 이 교점보다 앞쪽에 이제 점이 찍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1보다 작은 곳에 있으면 되고, 자, 얘가 누구야? 자, 얘의 x열편이거든. 2x 플러스 1. 자, 얘가 0이 되는 x라고 했을 때, 2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놓이면 돼. 그럼 4분의 1은 그 안에 있는 애지. 그래서 최대값은 8분의 27. 자, 요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